적빛 바다와 해안선의 절경이 어우러진 남해안은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하다. 그러나 해마다 여름이면 남해 바다는 그 자연빛을 잃고 만다. 폭도 길이도 알 수 없는 검붉은 적조띠가 남해안을 휘감고 있는 것이다. 적조의 검붉은 띠를 제거하기 위한 긴급 황토 살포. 황토를 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조를 진정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미 양식장까지 밀고 들어온 적조 때문에 어민들도 황토물을 뿌리느라 바쁘다. 적조는 매년 반복해서 나타나고 점점 그 세력을 넓혀간다. 그리고 바다 생물에게까지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잠시 앓고 지나가는 폭력이 아니다. 바다 환경이 급속도로 오염되면서 나타난 거대한 적조. 이것은 바다가 인간의 무분별함에 보내는 경고의 시작일 뿐이다. 9월 중순, 남해 돌산 앞바다는 평소와 다르다. 거대한 적조띠가 바다를 덮고 있다. 진한 커피색으로 바다가 바뀌고 있다. 해류를 따라 흘러들어온 적조는 어느새 남해안 수면 위를 가득 덮고 있다. 하얀 거품을 물고 있는 경계선은 적조 생물이 죽으면서 생기는 것이다. 꼭 검은 모래톱 같다. 남해안 섬과 섬 사이에 늘어선 양식장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군데군데 황토를 뿌려보지만 적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적조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대두된 것은 양식장의 집단 폐사 때문이다. 유독성 적조 생물은 해류와 함께 양식장으로 흘러든다. 한 번 흘러들어온 적조는 그 때와 규모를 가늠할 수 없다. 적조가 밀려들어온 양식장은 떼죽음을 당하고 만다. 이런 집단 폐사는 굴이나 홍합 양식장이라고 피해갈 수는 없다. 껍질이 썩고 조개 속도 썩어 물만 남아있다. 적조가 가장 심했던 95년에는 그 피해액이 양식장만 765억 원에 달했다. 높은 생활 수준과 깨끗한 자연 환경을 간직한 대륙 호주. 호주는 자국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공업 제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전체 인구의 80%가 서비스업에 종사할 만큼 환경 대국이다. 호주는 천혜의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가장 우선을 두는 정책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가 됐다. 하지만 호주의 청정바다도 적조에 있어서 더 이상 무풍지대는 아니다. 1976년 적조가 호주 연안에 처음으로 발생해서 연안 어장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이다. 당시 적조는 외부에서 온 화물선의 배수물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제 지구상의 어느 바다도 적조 발생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In 1996, for the first time, we had some real major problems with fish kills by Chatanella. Chatanella is an organism that until then really had only been known to cause fish kills in Japan in particular. And this was the first major kill. It affected a tuna aquaculture industry in Port Lincoln in South Australia. So basically, we have all of the red tide problems that other countries have. Comparatively less serious because Australian waters are very low in nutrients. What is evident from meetings like this one, where there are people from many different countries, is that, well, it is my opinion that there is no coastal country in the world that does not have red tides and other kinds of harmful algal blooms. 호주 대륙의 남쪽 끝 타스메니아 섬. 남극과 가까워 펭귄이 서식하고 남극 연구선이 출발하는 곳이다.
깨끗한 바다와 자연 경관이 어우러진 호바트시에서 제9회 국제 적조 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세계 47개국에서 50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대국 호주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개최했다. 6박 7일의 일정으로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각국의 적조 발생 실태와 연구 과정을 발표하고 전 세계가 함께 연대할 수 있는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One new aspect that we're really bringing in for the first time is looking at real active means of control, management and mitigation of harmful algal blooms. In previous conferences, only one or two papers were devoted to this. And indeed, some colleagues from Korea have been very active in this field. But this is the first time that we created a whole session to discuss this issue. 발표가 끝나고 나면 즉석에서 참석자들 사이에 스스럼없는 자유 토론이 이루어졌다. 적조는 경계선이 따로 없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만큼 어느 연구보다도 함께 공유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다. But artificially, we can use any proteins, BSL. 지구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바다. 적조는 지구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미 전 세계의 바다가 적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남과 북, 위도와 경도에 상관없이 인구가 많은 해역이면 적조가 발생해서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많은 바다 생물이 그 피해와 직면해 있다. 심지어 적조는 인간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4월 초) 따뜻한 봄바람이 남쪽 타도해를 둘러싼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있는 남해의 섬들은 은근한 봄볕을 쬐고 있다. 취재진은 조용히 잠복해 있는 나로도 바닷속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적조가 가장 먼저 발생되는 곳 중에 하나인 고흥군 남단의 나로도. 그리 깊지 않은 연안의 바닷속은 예상했던 것보다 막지 않았다. 인구가 밀집된 연안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상당량의 부유물이 해조류 사이로 떠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바다 밑 뻘 속에 남아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적조 생물 포자를 조사하기 위해 흙을 채취해서 육상으로 건져 올렸다. 나로도 바닷속에서 퍼온 흙은 몇 단계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해수에서 흙을 걸러내고 흙에서 또 흙의 입자를 잘게 분해했다. 마침내 여러 가지 미세조류의 휴면 포자들이 모니터상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そして環境が良くなるまで休眠状態で海底休眠状態で海底で過ごします。それで例えば水温の低い冬を越したりしますと春ですね、春になると水温が上がる、あるいは冬の間に陸地から流れ込んできた栄養塩が豊富になって、そしてその休眠細胞が発芽する。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적조 생물은 40여 종으로 그 가운데 유독성 생물은 마비성 폐독을 일으키는 알렉산드리움과 봄에서 가을 사이에 나타나는 헤테로시그마, 연중 해수 가운데 떠다니는 짐노디니움, 여름과 가을에 발생하는 적조의 원인 코클로디니움 등이 있다. 주로 지금 그 적조를 발생하고 있는 게 규조류하고 편모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규조류는 주로 봄철부터 여름철에 강수 현상과 관련시켜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편모조는 주로 가을철에 지금
연안이 오염 현상과 관련시켜서 발생하고 있는 여건입니다. 근데 봄철에 발생하고 있는 규조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수산생물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있고요. 가을철에 발생하고 있는 생물은 수산생물에 상당히 큰 피해를 줘갖고 어떤 사회적인 문제까지 유발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8월 들어 적조 출현 예상일이 가까워지면서 남해 수산연구소 적조 연구팀의 발길도 바빠진다. 7월 중순부터 매일 나로도 주변에 적조 예찰을 나가고 있는데 이 지역은 최근 남해안 중에서도 매년 유해성 적조 발생이 시작되는 곳 중 하나다. 이 주변은 지형적으로 육지와 가깝고 근처에 양식장도 밀집돼 있을 뿐 아니라 크로시오 난류가 흐르고 있다. 나로도 일대에서 이루어지는 예찰은 적조 출현 시기를 예측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발생 예상 지역의 수온을 재는 것은 물론이요 산소나 질소 등 해수의 함유 성분까지 분석함으로써 적조 발생 시기를 예상한다. 나로도 주변은 연안수하고 남해 난류수가 만나는 수온 전선대를 형성하는 지역입니다. 오늘에도 보면은 거의 표층 수온이 한 25도 내외, 그다음에 표저층 수온 차이가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거 보면은 예년에 그 적조 발생 환경과 비교해 보면은 지금 이 시점에 적조가 발생 그 환경 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역별로 채취해온 해수는 그날그날 몇 단계의 정밀검사를 통해 기록으로 남고 모아진 통계는 적조가 출현하게 될 시기를 예측하는 자료가 된다. 우리나라의 여름에 발생하는 대규모 적조는 매년 남해안의 비슷한 장소에서 발생한다. 그리고 부채꼴로 점점 확대된다. 이것은 남해안이 갖고 있는 세 가지 지형적인 특징과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공단들이 있고 그 공단들로부터 배출되는 여러 가지 그 오염원들, 질소나 인성분들은 적조를 발생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영향원이 되고 있죠. 지구적으로 봤을 때도 동해안이나 서해안보다 훨씬 따뜻하고 그래서 적조 생물들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고요. 비교적 수심이 낮고 그래서 그러한 영양물질들이 외해로 확산되는 것들이 방해받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풍부한 영양염과 그리고 따뜻한 기후 조건이 남해안에서 적조가 발생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진해만 일대에서만 발생하던 적조가 80년대 후반에는 서해안 일부 지역에도 나타났고 90년대 들어서는 남동해안까지 확산, 최근 들어서는 서해안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그동안 조석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만큼은 적조 출현과 별개의 문제로 생각됐다. 유난히 큰 서해의 조석간만의 차는 적조를 자연 상태에서 억제하는 역할을 해준 것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천수만과 새만금 지역에서 댐이나 방파제 등의 대규모 공사가 벌어졌고 인공 구조물도 하나 둘 들어섰다. 자연히 물의 흐름이 제한돼 유속이 감소되고 난류 발생도 약해졌다. 남해안과 비슷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군산대 적조연구센터에서는 난류 발생 장치를 개발해 적조 생물과 바닷물의 흐름을 연구 중이다. 서로 속도가 다른 6개의 난류 발생 장치에 각각 적조 생물을 투입하고 성장률을 비교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결과는 난류가 약한 장치에서 적조 생물의 성장률이 빠르고 강한 장치에서는 성장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해안에는 조석의 간만의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제까지 커다란 난류가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의 인공 구조물들이 새롭게 설치가 됨으로써
유속이 감소가 되고 물의 흐름이 제한이 됨으로써 난류의 발생이 크게 약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난류의 세기가 약화가 되면은 적조 생물의 성장률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서해안에 인공 구조물이 설치가 되면은 적조의 발생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여수 가망만. 크고 작은 섬 가운데 개도 일대는 양식장들이 특히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주로 국내 소비용인 우럭이나 농어, 광어와 도우미 대량으로 양식되고 있다. 벌써 20년째 양식업을 하고 있는 개도 월항마을 김수보 씨. 김수보 씨는 연인 날처럼 아침 일찍부터 고기들의 먹이를 챙기느라 바빴다. 하지만 8월 들어 물 색깔이 계속 탁해지고 고기도 부쩍 힘이 없어 보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월호하고 우리 개도 사이에서 말입니다. 야, 그 적조띠가 이리 밀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우리는 이제 배가 전부 저기 가서 이제 대비하고 있다가 황토를 막 뿌리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렇게 또 이제 열이 들어와 가지고 여가 들물이 되면 여기 싹 들어와 가지고 말입니다. 여기가 이제 휘수가 돼요. 누수가 됩니다. 물이. 그러니까 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가 좀 취약지구지요. 우리가 보기보다 고기들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우리도 인식하고 물 색깔로 봐서는 얼른 몰라도 고기들은 그 벌써 뭔지 알더라고요. 대강 봐도 별로 사정이 좋아 보이지 않는 양식장. 그 바닥 사정은 어떤지 고기 그물 사이로 들어가 봤다. 예상대로 부연 물속은 시야가 나지 않고 부유물이 떠다녔다. 바다 밑으로 썩은 해조류도 보였다. 양식장에서 뿌린 고기 사료가 바다의 부영양화를 촉진한 것이다. 8월 중순, 뜨거운 여름 바다에서는 계속 수온이 올라갔고 조석 간만의 차가 거의 없는 조금 조류의 흐름이 가장 약해진다.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튿날 8월 22일 적조가 발생했다. 수산진흥원 적조연구과에서도 움직임이 분주하다. 인공위성 원격 탐사로 적조의 움직임을 감시하고 분석하는가 하면 예상 경로를 파악하느라 바쁘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무 담당자들 간의 정보 교환도 이루어졌다. 올해 적조는 여수 돌산도 동안과 남해의 미조도 사이에서 처음 발생했고 이 지역에 적조주의보가 내려졌다. 25도 이상의 수온에서 적조생물 코클로디니움이 밀리리터당 80에서 2000 세포의 밀도로 남서쪽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었다. 유해성적조는 밀리리터당 300개체 이상인 것 때문에 적조주의보를 내립니다. 그래서 어제 돌산 동안과 그리고 남해 미조 연안에서 50셀에서 2000셀 정도의 그 적조가 발생이 돼서 적조주의보를 갖다 내렸습니다. 이번 적조는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일 정도 늦게 적조가 발생이 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조가 나자 각 포구와 수산시장은 어디가 먼저랄 것 없이 소강 상태를 보였다. 올해는 수온이 높아져 고기가 잘 잡히지 않는 남해안에 적조가 나자 어민들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 늙은 어부는 맛없는 담배로 시름을 달래며 먼 하늘만 쳐다볼 뿐이다. 폭우에 정박된 배들 사이로 보이는 바닷물은 그 자연색을 잃어갔다. 수온이 지금 날씨가 지금도 수온이 물이 지금 내일 모레 추석 아닙니까? 예. 물이 좀 차야 될 건데 물 수온이 안 맞아. 물 수온이 왜 안 맞는 거에는 까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다. 고기가 지금 막 요새 막 죽어 나오거든. 그리고 통발이었고 물도 잡아서 고기도 잡으면 장어도 잡으면 물가에서 고기가 죽어버려요 지금. 개도 김수보 씨의 시름도 마찬가지였다.
임시방편이지만 황토물을 양식장에 뿌리며 시름을 달래고 고기를 달래본다. 고기들은 부쩍 움직임이 적어지고 수면 가깝게 떠오르고 있었다. 노렘이 죽는 거 보면 노렘이나 망소 중 제일 먼저 죽는 게 적조에는 약한 게 그 죽는 거 보면 막 적조가 비치는구나. 독성 적조. 지난번에는 그 물 색깔은 저 그렇게 안 좋아도 그 적조는 독성이 적었다 그러거든. 그래서 네. 그때는 안 죽었어. 근데 약간의 피해만 있었죠. 그때는 뭐 그렇게 많이 그 안 오고 그 하더만 지금 이번에는 이게 상당히 색깔로 봐서는 이제 좀 왔죠. 이제 적조가 어둡게. 네. 어떻게 어두운 물이 왔어요. 어두운 물이. 예. 네. 열이 막 노을노을한 야구지 희미연이 저런 것이 적조 발생이 된대요. 우리나라 적조의 원인 생물인 코클로디니움은 유해성 플랑크톤으로 어류에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 9월 중순, 남해바다 군데군데 붉은색을 띄었다. 코클로디니움이 대량 번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닷물 속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번식해가지고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색소에 의거해서 바닷물 색이 빨갛게 또는 그 커피색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을 적조라고 합니다. 9월 22일 적조는 고흥군 나로도 인근은 물론 남해와 통영을 넘어서까지 넓게 진행되고 있었다. 항공예찰을 통해서 발견한 거대한 적조띠는 하얀 거품을 내며 바다 위에 선명한 선을 그리고 있었다. 해류를 따라 떠다니는 적조 무리가 수면의 표층과 저층으로 이동하는 까닭에 같은 바다면서도 각각 다른 색을 띠기도 한다. 배를 타고 적조가 발생한 한가운데로 들어가 봤다. 배가 지나간 자리 뒤로 파도와 함께 짙은 적조가 선명하게 보였다. 한눈에 봐도 적조 생물의 높은 밀도를 알 수 있다. 대규모 적조가 난 바닷속은 과연 어떨지 궁금했다. 바닷속은 육안으로 그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물체들이 수면에서부터 두껍게 떠 있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처음에 입수에서부터 계속 시야가 전혀 나오지 않는 암흑천진이라고 볼 수가 있고 25m까지 내려가는 중에 5mm 정도 크기의 아주 작은 미생물로 완전히 덮고있기 때문에 전혀 시야가 나오지 않는 수중 지옥 같은 상태입니다. 적조 원인 생물이 그 해양 생태계에서의 역할을 보면은 이들은 물벼룩이나 치어들의 좋은 먹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적당히 있어야만이 치어들과 물벼룩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대량으로 번식을 하거나 아니면 독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해를 주는 것이죠.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바다색을 붉게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미 근처 양식장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주고 있었다. 코클로디니움 자체는 이제 점액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아가미가 이제 호흡할 때 아가미에 손상을 입히고 그 다음에 산소의 그 흡수를 굉장히 이제 저하시키고 그다음에 호흡 생리 기능을 갖다가 저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류가 이제 호흡 마비에 의기가지고 죽는 걸로 이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코클로디니움 적조에 앞서 봄이 한창 무르익는 4월 진해만 일대에서는 홍합 등 폐류에 독화를 유발시키는 유독 플랑크톤이 대량 발생한다. 이 플랑크톤은 마비성 폐독을 일으키는 종으로 대표적인 것이 짐노디니움과 알렉산드리움이다. 이 가운데 유독 플랑크톤 알렉산드리움은 80년대 중반부터 계속 우리나라 남해안에서 발생돼 그 강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 이들은 홍합 자체보다는 그것을 먹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문제가 된다. 신경계에 질식성을 유발하는
그런 계통입니다. 그래서 독화된 폐류를 우리가 이제 섭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질식성 이런 형태로 해서 이 사망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짚노디늄의 유독성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일본 나가사키 대학에서 직접 실험을 해보았다. 실험 쥐 한 마리를 15분 만에 죽이는 데 드는 독의 양을 1마우스라고 하는데 독이 든 주사를 맞은 실험 쥐는 이내 심하게 버둥거렸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실험 쥐는 숨을 멈췄다. 그러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다. 코클로디늄 적조 방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96년부터 황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황토는 함유하고 있는 이온 성분으로 적조 생물을 흡착한 후 밑으로 가라앉게 한다. 황토가 코클로디늄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직접 실험해봤다. 배양된 코클로디늄에 황토수를 조입하고 반응이 있기를 기다렸다. 황토에 둘러싸인 코클로디늄은 점점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곧 죽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적조 방제를 위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먼저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센서 계측 연구팀이 개발한 전기 분해 기술은 가장 최근에 이뤄낸 성과다. 이 기술은 적조가 난 바닷물을 일정 온도에서 전기 분해하게 되면 살균 살충력이 있는 NaOCl, 즉 차염소나트륨이 발생돼서 적조 생물을 죽이게 된다. 바다에서 직접 실시되기 때문에 따로 원료가 필요 없고 장치의 규모 조절이 가능하다. 또 작은 인원으로 대규모의 적조를 빠른 시간에 방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프랑크톤에는 일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 영향을 피해서 적조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아서 그 실험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천연 적조 제거제 CNY218. 해조류와 다시마 같은 갈조류에서 추출한 이 적조섬멸제는 한국해양연구소와 전남과학기술원의 신소재연구소가 공동 개발해 현재 특허 출원 중에 있다. 천연적조제거제 CNY218은 바다에서 발생한 문제를 바다의 물질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2차 오염 유발이나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없어 가장 친환경적으로 평가된다. 또한 적조 삼일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어병 치료제로도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어 활용 가능성이 넓다. 군산대 적조연구센터에서는 천적을 이용한 방제 기술이 연구 중이다. 모든 생태계에는 먹이 사슬이 존재하는 법. 적조 생물의 천적도 마땅히 존재한다. 적조 생물의 천적은 바로 섬모충류. 섬모충류는 하루에도 두 번 이상 분열하기 때문에 적조 생물보다 더 빨리 분열, 성장한다. 또 아주 좋은 감지력을 가지고 있어 도망가는 적조 생물을 잡아먹을 수도 있다. 적조의 말기에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자연 상태에 있는 천적들이 적조 생물들을 모두 그 없애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이미 그 어장에 피해를 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말기에 그 적조를 없애는 그 천적 생물들을 미리 뽑아내서 실내에서 대량 배양을 한 다음에 초기에 넣어줘서 적조를 없앰으로써 어장에 가는 피해를 막아주는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많이 상용화된 적조 방제는 육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적조 제거기다. 적조가 난 해수를 직접 통과시켜 90% 이상 제거해낼 수 있다. 적조가 일어난 해역의 해수를
펌프를 이용해서 끌어올린 다음에 적조 제거기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적조 제거기로 공급되는 해수의 압력은 약 4kg 정도만 되면은 적조 제거기에서 적조 생물을 약 90% 제거시킨 다음에 맑은 물은 이러한 큰 파이프를 통해서 나가게 하고 적조 생물들은 아래로 원심 분리력에 의해서 떨어져 가지고 아래로 나가게 됩니다. 적조가 그 세력을 점점 전국의 해안으로 확장시키고 있던 9월 하순, 태풍 제14호 사오마이가 강한 비바람으로 우리나라를 강타했다. 사오마이가 뿜어낸 거대한 비바람 앞에서 당해낼 장사는 없었다. 태풍은 온 바다를 뒤집어 퍼놓았고 기세등등했던 적조도 그만 백기를 들고 말았다. 태풍 사오마이 덕분에 적조는 한풀 꺾였고 바다는 예전의 평온을 되찾았다. 남해안은 태풍 덕분에 별다른 적조 피해 없이 가을을 보냈다. 7월 중순, 일본은 대규모 축제가 전국에서 펼쳐졌다. 바다로 둘러싸인 일본은 7월 20일을 바다의 날로 지정해서 어느 기념일보다 화려하게 진행된다. 일본 사람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과 남다른 애정을 엿볼 수 있다. 축제는 불꽃놀이와 함께 절정에 다다랐다. 일본 사람들은 바다의 날을 즐기며 바다와 함께 법으로 살아가는 법을 생각한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에 이미 세토나이카이 연안에서 적조가 대량 발생돼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다. 당시 적조 원인 생물은 일본에서 주로 발생됐던 차토넬라 플랑크톤으로 일본 양식장의 대표 어종인 하마체가 집단 퇴사됐다. 세토나이카이에서도 히로시마만은 적조 피해 지역 가운데 한 곳으로 일본에서 양식이 처음 생긴 지역이다. 공업지대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굴을 포함한 하마치와 하라마사 등 일본 대표적인 어종들이 주로 양식되고 있다. 이들은 주로 회나 초밥의 재료로 일본 자국 내에서 소비된다. 마리당 4,000엔 이상을 호가할 만큼 현재 값이 좋다. 그러나 세토나이카이 어민들 역시 적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あったですよ、ここも。その時どういう対策？もう枝止め。餌をやらないもん。餌をやるともう全滅する。やっぱ餌を食べたらね、酸素がよくいるけ、酸、要は赤潮は酸欠で死ぬわけだろ。だから餌を食べたら、酸素がよう魚が必要になるけ、あの、じゃけ赤潮が来る前とかは、あの、 히로시마 주변 아타와 섬. 이곳 어민들은 자체적으로 적조 예찰과 검사를 한다. 지자체가 발달한 일본은 현 단위로 어업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어업협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현에서 지원한다. 일본에서의 적조 대책은 어민들로부터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ガラスが来てないわ。これはまあ今までたくさんの被害を被ったんでね、自分らの魚を守るためにこうやって赤潮の研究をしています。 平成 3年 に 1991年ですかね。
約200万匹の魚が死亡して、それ以来我々は自分の海を知ろうということで何らかの形で予防になるということで国県の指導のもとそういうことを今まで試みております。 현지 어민들의 이러한 노력과 바다의 부영 양화를 억제하는 정책 등으로 일본의 적조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부영양화 대책ということで 合成洗剤, 無林の 合成洗剤の 利用 ということが 推し進められました。 特にリンの量が非常に減ったんですね。要するに N と P 栄養塩、非常に大事な栄養塩である N と P あるわけですが、相対的にリンの方が非常に少なくなったと、栄養塩の比率が変わったということが一つ可能性として考えられています。 일본의 적조 연구는 비교적 오래됐다. 70년대 규슈 서부 해안에서 발생한 적조 제거를 위해 황토를 사용했던 일본은 제2차 오염을 염려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국립교토대학 농학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적조 생물을 죽이는 살조 세균에 관한 연구가 한창이다. 해조에 붙어있는 살조 세균을 발견하고 실용화 연구에 박차를 가했고 해조 1g 중 최대 100만 개까지 살조 세균이 붙어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해조를 양식장에 고기와 같이 대량 증식시켜서 적조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養殖している海域に今人為的に持ってきてやるわけだけど、もともと海に存在していて、別にその海藻で魚が死んだとかそういう話は今まで起こってないわけで、ですから自然にあるものを自然に使って、そしてちょっとそれのくっついてる細菌に活躍してもらうといった、そういった観点で非常に自然に優しいやり方ではなかろうかと。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현재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일본 내에서는 학계와 어민이 따로 없이 적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다의 부영양화를 줄이는 것임을 폭넓게 인식하고 있다. 강력한 질소와 인해 통제는 물론이며 바다 오염 방지를 위해서 공사장마다 기초적인 펜스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이런 작은 실천들로 일본의 바다는 살아나고 적조는 차츰 줄어들고 있다. 적조의 발생을 일방적으로 억제하는 것만이 왕도는 아니다. 적조 생물은 식물성 플랑크톤으로 치어의 먹이가 된다. 오늘날 이 플랑크톤은 바다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필요한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 개발되고 있다. 미세 조류가 함유한 성분을 공학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이나대학교 생물공학과에서는 담수의 녹조류를 대량 배양해서 연구하고 있다. 많은 미세 조류는 양리 효과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항암 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의약품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과 정밀화학 약품으로서의 개발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질소를 제거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산화탄소 제거하는 쪽에 환경 쪽 연구하고요. 그다음에 그 카로테노이드 계통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는데 카로테노이드는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있고 좀 길게는 어떤 의약품 원료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와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수위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 그리고 그만큼 식물성 플랑크톤인 미세조류의 활용 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 미세조류가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를 없애는 것처럼 적조 생물에서도 불포와 지방산을 추출해 새로운 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시도되고 있는 것이다.
적조 생물이 두려움의 대상인 건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한테 손쉽게 대량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적조 생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 자체를 의약품이나 어떤 고부가 물질로 전환시키는 그런 노력, 또는 그 외에 적조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생리활성 물질이 많습니다. 그런 물질을 우리가 또 상업화하는. 우리나라 전국 연안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외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생활 하수뿐 아니라 공장 폐수도 점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거기다가 산업용 촉매제나 생활 쓰레기까지 넘쳐난다. 인구가 밀집되는 곳이라면 오염이 더 심하다. 만약에 우리 사람들이 바다에 버리는 행동을 멈추지 않는다면 바다 또한 우리의 뭔가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적조 현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적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사람이 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폐수 처리도 잘 한다든가 또는 해양에서 자체적인 오염을 막으려고 노력한다든가 이러면서 적조가 발생될 수 있는 그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파란 바다는 이제껏 육지의 푸르름과는 다른 매력으로 사람들에게 원대한 꿈을 안겨주었다. 또 바다는 무한한 가능성이 남아있는 자원의 보고다. 이제껏 인류는 바다를 끼고 아름다운 문명을 만들었고 그때마다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그렇게 우리는 바다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 그 대신 우리는 무엇을 바다로 돌려주었는지. 오늘날 바다는 우울하다. 1년 내내 탁하고 검푸른 빛을 띤 채 이제 더 이상 독특한 바다 내음이 나지 않는다. 계속 수온이 올라가고 부영양화가 진행된다면 거대한 적조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바다의 꿈. 맑고 깊고 파란 그 꿈이 회복될 수 없다면 적조는 우리에게 더 이상 경고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다.